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최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프라 보안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한 이론 같은 것들도 앞에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대부분 실습 위주로 저희가 인프라 보안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 보안 쪽에서도 많은 강의들이 있고요. 뭐 취약점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강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런 강의들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시스템 관련된 취약점들, 웹에 대한 취약점들, 뭐 안드로이드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실무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빠지지 않고 많이 논의되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인프라, 그 기업의 인프라를 우리가 인프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기업의 어떤 인터넷망,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제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에는 사실 그 강의의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는 형태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보안 기사나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해보거나 저희 대표님이 이제 모이해킹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은 이런 인프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실 좀 많은 강의들이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이 인프라 보안을 실제로 이제 구축하고 뭐 IDS나 IPS 장비, 뭐 방화벽 장비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실습은 사실 없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실습까지 전부 다 넣으려고 제가 노력을 한, 강의이고요. 사실 완벽이라는 건 없죠. 100%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고, 이제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은 저도 이제 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를 드리면은 기업 인프라에서 이 보안 관련된 그런 장비들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보안에 힘쓰고 있는지 저희가 실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익혀나가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기술 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뭐 제가 또 겸직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캠퍼스나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강사직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책은 4권 정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분야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저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강의 듣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은 그 댓글을 통해서 아니면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업 관련된 문의나 이런 것들은 핸드폰이나 또는 이메일로, 이메일이 가장 좋죠. 그래서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격증들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 인프라 보안 관련된 자격증이 사실 있지는 않아요. 인프라 보안만 관련돼서는 없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보 보안 기사라고 해서 그쪽 부분에 이제 방화벽의 어떤 기능이 뭐고 어떻게 이제 룰을 설정하고 뭐 IDS가 뭐고 IPS가 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이제 사실 네트워크나 실무의 그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어찌되었든, 저는 그래도 클라우드 관련된 자격증을 여기다 그냥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자격증이 제가 딱히 없어서 첨부를 해놨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AWS 관련된 자격증, 이 쿠버네티스 요즘 한창 핫하죠.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애저 자격증들, 클라우드 관련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할 이제 목차고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더 추가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축소될 것은 없는 것 같고, 그게 상당히 긴 시간이 될 겁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인프라 보안 들어가기
제가 이제 인프라를 실제로 이제 구축하고 이론을 이해하기 전에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최소한의 지식들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프라 보안은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기업의 인프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VMware라는 가상화 툴, 뭐 당연히 이제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워크스테이션의 사용 방법, 그리고 ESXi라고 해서 이거는 뭐 키사 쪽에 이제 사업이나 국방부 관련된 사업들 뭐 이런 거 이제 보면은 ESXi로 많이 구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단위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 EXXI를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이제 몇 차례 프로젝트를 함께한 경력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거 처음 EXXI를 쓸때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쓸줄 모르니까 힘들었는데 저희가 인프라를 여기다 구축할 예정이에요. EXXI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쉴 수도 있겠고요. 학생분들도 이런 공부하면 되게 좋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실무자분들 중에서도 아직 내가 잘 인프라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들으실 것 같아요.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잘 아실 거기 때문에 굳이 제걸 들으실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그런 분들이 이제 들으실 건데 그런 분들이 이 EXXI에 대한 그런 활용 방법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프라이베이트한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VMware 워크스테이션보다 EXXI가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걸로 어떻게 가상 환경, 그런 가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그 단어로도 이렇게 들어봤을 만한 그런 방화벽, 망분리, DMZ, IDS, IPS, 웹방화벽 그리고 이제 통합보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갈 예정입니다. 네, 상당히 긴 여정이 될 거고요. 인프라가 이제 다 구축이 되면은 이걸 또 우리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런 빅데이터 시스템에다가 로그를 다 쌓아놓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거 많이 되어 있어요. 보통 S사에서도 이런 거 많이 쓰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공부를 해두시면은 언젠가 또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히 저희가 이제 인프라 보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인프라 보안 들어가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